다시 돌아온 스포츠 레전드의 마지막 승부. 국대는 국대다. 감독에서 선수로 돌아온 남현희 레전드와 대결할 상대 선수를 지금 공개합니다. 아, 누가 감히. 웬만하면 다 아실 거거든요. 펜싱 선수. 단체전이에요? 단체전이구나. 아니 상대를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대결 선수가 세 분이라는 거. 네. 단체전으로 한다는 얘기죠. 네. 저는 이 경기 자체가 좀 의미 있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와 이제 2005년에 세계선수권대회에 함께 했던 멤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엄마로서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을 은퇴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을 잡아보고 싶다 하는 그 욕구를 펜싱으로 뭔가 표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선수 활동하면서도 늘 생각했던 게 책임감이었거든요. 저 멤버로 기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틀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같이 했고요. 좋은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와!